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그 돈을 낼 때 보통 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캐시로 내는 거. 두 번째, 은행에서 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거. 세 번째, 뭐 와이어 트랜스퍼 하죠. 그냥 그 은행에서 이제 돈을 보내는 거. 이제 뭐 송금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미국에서 오래도록 사용했던 게 있어요. 이게 저희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책이에요. 책. 우리가 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책 줘봐. 막 이래요. 제가 체크로 내. 그럼 뭐, 책, 뭐 어떤 책? 뭐 이런 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뭐죠? 책이? 예, 미국 책이 수표예요. 수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표 뭐죠?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표 뭐죠? 10만원짜리 자기합 수표죠. 그죠? 왜 자기합 수표일까요? 은행에서 발행하고 은행에서 그 수표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행이 자기합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자기합 수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제가 그 뭐 한국에서 상법 어음수표법 배운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 책을 써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책을 쓰는 거예요. 개인 수표예요. 개인 수표. 개인 수표. 책이라고 그래요. 책. 자,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도 쓰였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예전에 이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인수표라고 해가지고 저도 기억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 책을 써서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개인이 그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수표를 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잠깐만요. 제가 실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게요. 자, 그 요렇게 이제 수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날짜를 쓰게끔 돼 있어요. 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해서 pay to the order of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쓰고 여기는 내가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체크의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왜 쓸까요? 왜 이걸 할까요? 캐시를 직접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돈을 우편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전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 우편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우편을 통해서 다 해요. 근데 현금을 보내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책을 보내는 거죠. 결국은 이 거래가 신용이 높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발행하는데, 여기 은행 이름이 있어요. 은행.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의 수표를 쓰는데 내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계좌에 500불이 있다. 500불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600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도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표는, 이 개인 수표, 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음이 돌고 돌아서 왔는데, 은행에 왔는데, 여기 600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500불밖에 없어요. 그럼 뭐 지급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 은행 책을 발행했는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지급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값을 낸다, 전화비를 낸다, 크레딧 카드 비율을 내온다. 다 그럼 이거를 써서 다 은행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그걸 뽑았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은행 넘버, 은행 계좌 넘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빼가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수표를 쓸 필요가 있나요? 책을 쓸 필요 있나요? 없죠. 왜? 그냥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그 트랜스퍼를 하면 되죠. 와이어 트랜스퍼. 그러니까 송금을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이체 해가지고 거기서 빼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책은 굉장히 중요한 지급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 오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날짜를 쓰셔야 되고요. 보통 이거는 6개월이 유효해요. 6개월 이전 체크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여기다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쓰는데 한글로 홍길동이라고 쓰면 될까요? 한글로 홍길동이라고 쓰면 될까요? 홍길동? 예? 한글로? 안 되죠. 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비를 낸다고 쳐봐요. 근데 아니 홍길동이한테 이렇게 하죠. 홍길동한테 내가 600불을 준다. 그럼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한글로 쓰면 돼요? 은행에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그런데 진짜 가끔 되는 경우 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글로 써줬는데 체크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칙을 얘기하시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요? 길동이라고 써야 돼요. 길동. 홍. 길동홍이라고 쓰고 여기에다 이 pay to the order는 뭐냐면 결국 길동홍의 order, 명령으로 pay를 지급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동홍이 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600불이라고 한 저기 숫자로 썼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600불이라고 썼지만 여기에다가 600라고 써주셔야 돼요. 600 only 600불만 주니까 예, 600 only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개인이 서명을 하셔야 돼요. 서명. 예. 그렇게 서명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체크가 완전하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서명이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자, 이거는 수표의 일종, 어음 수표이기 때문에 어음 수표의 일종이기 때문에 요 규정이 확실하게 맞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요. 이 서명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받을 거라는 게 이게 없다라든지 아니면 요 금액이 불명치 안, 요 여기 글로 썼던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다르다 그런 경우에 또 될까요? 이게 법리적으로 많은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650불이라고 쓰고 여기다 600라고 썼다라고 하면 600만 지급하면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은행에서 그거 할까요? 안 해요. 왜?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거절시키고 다시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요거하고 요거하고 금액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0불이라고 썼으면 여기 600라고 써셔야지만 이 수표가 유효하게 발행된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표에 서명을 해서 이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불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르냐? 왜 모를까요? 한국은 요새 다 그 저걸로만 하잖아요. 그 자동이체 또는 그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고 뭐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캐시로만 주고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그래서 이 부분 미국에서 체크를 꼭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체크 쓰는 법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생활법률 관련해 가지고 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